네, SK 스퀘어를 꼽아주셨습니다. 뭐 오늘 장에서는 윗골이 달리고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3% 가깝게 올라가고는 있어요. 네, 뭐 예. 3% 4% 올랐다고 해서 상당히 그 핫한 종목이라서 선정한 건 아니고요. 예. 사실 SK 스퀘어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기대감이 있었어요. 맞아요.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엄청나게 이 종목을 샀고 많이 물려있기 때문에 지금쯤은 한번 점검이 필요한 포인트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. 예.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조금 더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. 네. 자, 이유를 설명을 좀 들어봐야겠습니다. 네. 그러면 고심하는 분들 진짜 많으실 거예요. 네, 쉽게 생각을 하죠. 예, 쉽게 예. 생각하죠. 일단 뭐 구분해 생각하면은 시장 안 좋다라고 보시면 돼요. 그러니까 시장 안 좋다는 거는 이 글로벌 시장이 인플레이션 우려로 인해서 외국인들이 지금 많이 우리 시장을 빠져나오고 있지 않습니까? 그래서 통화정책이라든가 금융정책이 어느 정도 완화가 되면은 신흥국 쪽에 메리트가 부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때 외국인 들어오면은 SK 올라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. 두 번째는 SK 하이닉스의 이제 그 지분을 최대주주로 갖고 있잖아요. 예. 그래서 반도체 업황이 좋아져야 된다. 그래서 지분가치 반영 이슈가 붙어야 SK 스퀘어에 대해서 관심이 높아진다를 볼 수 있는 거죠. 그게 두 번째고 세 번째는 지금 SK 스퀘어가 아주 그 좋은 회사라고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것은 반도체와 ICT 성장 기업에 대한 할인 그 이런 주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상당히 할인돼 있어요. 그래서 예. 올해 SK 쉴더스라든가 원스토어 이런 것도 잘 비상장 자회사에 상장하려고 했잖아요. 근데 너무 시장 안 좋다 보니까 회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조금 뒤로 미루자 철회를 한 거죠. 상장 철회를. 예. 그래서 시장에 실망감이 나오면서 한 단계 레벨 다운이 된 거죠. 이렇게 해서 좀 좋지 않은 아쉬운 반영들이 많이 나왔습니다만 이거를 거꾸로 해석을 하면은 신규로 투자하신다든가 기존에 조금 갖고 계신 분 입장에서는 이거 굉장히 좋은 기회예요. 그래서 투자 기조를 유지를 할 수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뭐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는 좀 봐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네, 자 그렇다면 매수 시점이 가장 또 중요하기도 한데 지금 뭐 물려 계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고, 네, 네. 예, 어떻게 점검해 드릴까요? 매수 시점을 이제 잡으려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주가 분석을 해야 돼요. 차트 관점, 수급 관점, 펀더멘탈 관점에 하셔야 되는데 펀더멘탈 인적 분할하는 회사잖아요. SK텔레콤에서 쪽 쪼개져 나왔잖아요. 돈 무진장 많습니다. 그래서 펀더멘탈 굿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차트 관점에서는 X입니다. 별로 안 좋습니다. 이럴 때 사는 거죠. 예, 차트가 좋지 않을 때 예. 모으는 겁니다. 그래서 지금 차트 제가 열어놨는데요. 한번 살짝 볼게요. 예, 그래서 빠졌다고 유유하지 마시고요. 좋은 기회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자, 한번 올라갈까요? 했더니 또 빠졌잖아요. 그죠? 또 한번 반등 시도했는데 또 빠졌습니다. 요번에 세 번째 시도를 하고 있는데 최근에 또 수급적인 면을 딱 봐보면은 외국인들의 수급이 5일간 뚜렷하게 순매수가 예. 쭉 유입이 되고 있어요.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? 퀘스천마크. 그래서 어쨌건 굉장히 차트 관점에서는 X지만은 수급 관점에서 괜찮다는 측면에서 보면은 주가 분석을 해봤을 때 지금이 바로 매수의 기회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만약에 매수를 하셨는데 중장기적 관점에서 진행하는 과정에서 했는데 빠지면은 감사합니다라고 더 사주는 그런 센스를 발휘할 수 있는 종목이지 않겠나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네.